참고로 가는 대참사. 왜 시작도 대참사야? 대참사야. 머릿속에 뭐 생각하는 메뉴 같은 거 좀 있어? 아니 뭐 똑같이 뭐 전이나 좀 부치고 뭐 국이나 하나 끓일까? 그럼 되지 뭐. 전이나 국? 전이나 하나 부친다고? 전이나 하나 부친다고? 아, 어머니 계셔. 난 계실 줄 몰랐어. 나는 상상 속의 목소리인 줄 알았더니 계셨어. 아니, 몸 안 좋으시다더니 굳이 오시다가 지우셔가지고. 해야지. 국하고 전부 다 생선하고 육전 이런 거. 아, 이거 전부 다 전도 잘 먹지도 않아. 아침에 가져오는데. 아니, 전 부치고 맛있는 국 해서 밥하고 김치하고 먹으면 되죠, 뭐. 엄마가 그렇게 해서 먹었니? 아이고, 너도. 아이, 그, 저희가 알아서 사면 되는데, 어머니, 저한테 맡기셨으니까, 그냥 저한테 맞아. 맡기세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편히 쉬시고. 아직은 몸이 더워요. 한 번도 지가 온전히 와서 명지 센다고 지가 독단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손이 좀 작아요. 그래서, 또 너무 작게 사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트까지는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 왜 따라가세요? 맡기셨으면 그냥 계시지. 감시지, 감시. 공무관. 저기 키위도 넣어요? 키위도 왜 지금? 가만 있어봐. 사과나 이렇게 저기요? 세 개씩 들은 거 몇 개 남았다? 사과 주세요? 오, 사과 갈아 넣어야지. 우와, 뭐 몰라, 잘. 배워, 이렇게 보면서 뭘 하는지. 친한 엄마가. 거 보고서 엄마가 넣던 거. 어머니가 보시는데? 어머니가 보시는 거군요? 결국은 저거 다 어머니가 하시네. 어머니 다 하시네. 결국은. 어, 파 있다, 파. 파. 뭐요, 깐 거 사는 거요? 네. 그래, 바쁠 때 그렇게 해야 돼. 그쵸. 그래, 네. 아니, 저기 저 안 깐 거 단으로 된 거 있는데. 그 집에 가서가 다듬어서 해야지. 그치, 저거 양초가 여자가 그러면 안 돼. 바쁠 땐 그렇게 해도 돼. 바쁜 게 어디 있어? 붙은 게 사는데. 아니 제가 할 거니까 그냥 제가 하긴 두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거 언제 다듬어서요, 어머니? 그냥 이거 사요. 아이고, 야 아니야. 어차피 이거는 저기요, 딴 때도 아니고 명절인데 이건 즐거리고 화가 더 있어야지. 그거 갖고 안 돼. 파 저기 적어요, 어머니? 어, 적어. 그리고 원 단으로 된 거 사야지. 그건 뭐래요. 아, 그럼 양파는, 양파 여기 있는, 양파는 이런 거 사고?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야. 양파도 저기 있죠, 안 깐 거 있어. 안 깐 거? 어, 아유, 거기 놔둬. 아유, 어머니, 오늘 제가 하게 이거, 이런 거 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날 새는데 저 그렇게 하면. 아, 그거 까줄게, 엄마가. 양파 까줄게. 하나도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네요. 제사를. 며느리가 집에 있어도 될 뻔했다. 그러니까요. 내 말이. 아니, 마늘, 어머니 오늘 그냥 할 건데. 마늘도 하나 사고. 마늘, 어머니 다진 마늘 사야죠. 다진, 저거 언제 다져요? 이까지 게 무슨 일이라고? 다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아니, 둘 다 사, 그냥. 그리고 이거, 아, 어머니 또 바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사. 바쁠 수도 있잖아, 일단. 너무 바쁘면 아이고, 그냥 저거 넣고. 말도 안 들어요, 아주. 마늘도 아주 그냥 껍데기 붙은 걸로 사지. 다진 마늘은 사야 된다. 나도 다진 마늘은 사 먹는데. 다진 마늘은 사야 돼. 결국 샀어요, 저도. 그래요, 마늘은 맞아. 어쩔 수 없더라고. 다른 거에 한다 쳐도. 얘 저기 전도 해야지. 전이요? 응. 저는 요새 전집 가면은 진짜 맛있게 잘 부쳐줘요. 되게 전집 가면은 진짜 맛있게 잘 부쳐줘요. 되게 모듬전 되게 잘 나오는데. 아니야. 네, 어머니 한 번에 이렇게 사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부쳐서. 저 뜨거운 거 저 먹는 거를 우리 아범이 좋아해요. 바로 먹는 게 맛있기는 해. 아! 여기저기 붙여야지, 집사. 네, 그걸 뭐 사다 해요. 지금 눈으로 욕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말 한다. 아유, 여기 양념갈비 돼 있다. 아니, 그거 말고 양념을 해야지. 이거 사면 안 돼요? 너는 가져야지라도. 어, 갖다 놔. 이건 가져야지. 아이고. 나보러 하라 그러시더니 어머님이 이런 거 다 사셨는데 이거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걸 언제 가십시오.